출산 장려금에 이어 이제는 결혼 장려금이 등장했습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 신혼부부는 103만 쌍, 올해에는 100만 쌍을 밑돌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청년 인구 5명 중 4명이 미혼인데 1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. 청년층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가운데 인구 소멸이 현실이 된 지자체는 지역 청년들의 결혼 지원에 나섰는데요.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이른바 결혼 축하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지자체가 28곳에 이릅니다. 올해에만 충남 부여와 금산군, 경남 거창과 합천군이 추가됐고 경남 사천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많게는 한 쌍당 1,0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. 결혼 빈하기 추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. 그에 앞서 결혼을 꺼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진단하고 범국가적으로 다각적인 고민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